저는 오늘 제목을 주사파 빨갱이들로 청와대 운영하는 문제인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질문했습니다. 자격이 있습니까? 없죠.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. 이 문재인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의 그릇으로 이 대한민국에 지금 주신 것입니다. 하나님의 저주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. 저주의 그릇을 따라가거나 저주의 그릇을 밀면 저주받습니다. 한국 국민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.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반발이 굉장히 커요. 네. 어떤 사람들이 뭐 댓글 올리고 뭐 그러는 걸 제가 보는데, 물론 제가 다 지우지만은, 문재인 씨.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. 왜요? 선거로 당선돼도 전혀 없어요. 왜요? 이 나라는 빨갱이 나라가 아닙니다. 이 나라는 빨갱이와 싸우는 나라입니다. 반공 국가입니다. 이게 헌법이에요.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주위에 주사파 빨갱이들, 아니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임종석이 불러가지고 내가 비서실장 세우려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문제가 되니까 나 이제는 저 주사파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셔.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줘요.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.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까? 아, 주위에 빨갱이들로 채우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. 만약에 지금이라도 임종석 또 뭐 거기에 그 주사파 빨갱이들이 난 주사파 빨갱이 아니니까 김홍기 목사 더 이상 우리 주사파 빨갱이라고 말하지 마셔. 천명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 얘기 안 합니다. 난 구질구질하게 얘기 안 합니다. 그런 말 안 하잖아요. 주사파 빨갱이들이지. 아닙니까? 주사파 빨갱이들로 자기 주위에 뭐 비서실장이 뭐 다 세워놨어요. 이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? 물론 없죠. 여러분,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 주십시오. 이 내용에 지금 그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. 이 제목으로 여러분이 꼭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이메일로 편지하는지 하나하나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. 오늘 여러분이 편지 쓰실 때 제게 한 300명 이상 정도가 이번에 자원해 주세요.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담아 주십시오.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할 때